입당 예배 오늘 11월 6일이죠. 네, 입당 예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던 거 다 그만둬야 되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깊은 말인데 아멘을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만난 사람들은 만난 분들은 그 주님이 주님인 거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분의 독생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만나니까 진짜 성령으로 이분이 만나 뵈니까 이분은 다르시구나. 그러면서 내 삶도 이분한테 내가 내 삶을 맡기면 내 삶이 바뀌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네가 지금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네가 익숙해온 방식을 버려줄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익숙한 방식은 뭐냐면요, 육신으로 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이 언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이 죽어서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육신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담한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야, 안 죽어. 진짜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야, 너 이거 저기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 너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파고 들어옵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살짝 변형을 해요. 전체적으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살짝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딱 봤는데 그 말씀에 딱 붙잡지 않으면요, 비스무리하게 되면 자꾸 넘어가기 시작해요. 진짜 맞나? 내가 진짜 확실히 들었나? 사단 목을 치고 들어오는데, 자,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죽을까 한다. 만져봐. 만지면 안 죽네? 오? 사단 말이야. 아니, 선악과를 만졌는데 안 죽어요. 딱 땄어. 그리고 먹었어, 언니. 그랬더니 뭐예요? 안 죽네. 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한테. 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속았어.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하나님 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냥 그동안 저거를 이 맛있는 거 못 먹고 살았네. 사단을 요렇게 속이고.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타락이거든요. 사람이 왜 죽냐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이기 때문에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아담은 몇 년을 사셨어요? 930년. 그때는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근데 죽기는 죽었어요.
줬어요. 근데 930년 동안 아담에 시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그래. 왜 나는 안 죽지? 육신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제 죽음을 어떻게 보냐면 separation, 분리를 보는데요. 이 꽃잎을 탁 뜯었어. 아직도 싱싱해. 근데 이거 죽었다라고 해요. 왜요? 뿌리에서 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생명에서 분리가 된 것은 아무리 신선하고 싱싱해 보여도 이건 죽었다라고 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가 딱 되면은 그거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나와. 아기가 나와도 우리의 혼과 육만 있지. 영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불신자를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은 뭐예요? 혼과 육은 있어. 지정이가 있어요. 혼은. 주인한테 쓰다듬어주면 아 좋다고 그래. 감정이 나타나요. 어, 저 사람 우리 주인이야. 꼬리 흔들어. 주인을 알아봐요. 도둑놈은 내가 물어야지. 자기 그 의지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동물도 지정인 혼이 있어요. 육이 있고. 근데 걔가 저 예배 드린 거 봤어요? 기도하는 거? 뭐 서답게 3년이면 나 라면도 끓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뭐 기도해서 3년 길러도 걔가 쥐어 뭐 이런 기도하는 거 별로 없어요. 못 봤죠?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하고 육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이 살면은 멀쩡하게 보이고 뭐 돈 많아 보이고 뭐 명성은 있어 보이고 지식은 있어도 뭐예요? 짐승이. 짐승과 같아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 존귀하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비참한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다. 그것은 내가요,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내 인생은 내가 한번 살아본다고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풀리면은요, 저도 목사 안 하고 내 뜻대로 막 해요. 내 원하는 대로 막 살면 되죠. 열심히 일하고 사단은 고고를 해요. 안목의 적요? 이색이잖아. 그런 걸 육신의 정력을 통해서 사단은 복을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네가 한번 살아봐. 너 한번 너를 높여봐. 너 괜찮은 사람이잖아. 너를 막 좀 과시해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누구나 다 받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삶이 있고 아 내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사는 삶이 있어요. 두 가지 삶이에요. 거기에서 복과 저주가 나네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인생이 막힘이 와요. 왜냐면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함께 하자고. 그거는 사랑의 콜링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것은 축복이에요. 진짜 지옥의 자식들은요, 그냥 막 살아도 더 잘 돼. 건강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 하고 싶은데 다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같이 보이는 게 저주고요. 우리 인생에서 자꾸 뭐가 막히는 것 같은데, 베드로도 막 열심히 구물 던지고 막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로 잡혀가 굵었는데, 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딱 하니까 막 고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업으로서 잡혀가 굵었지만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금 따라오라고 제자 만들라고 지금 하시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인생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버려지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냥 놔지게 돼요. 내가 아직도 뭔가 붙잡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게 놔져요. 버려지는 거예요. 왜? 딱 보니까 수지 만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물과 같다. 보화죠. 황무, 남들 눈에는 황무지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 그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딱 묻어놓고. 안 웃으려고. 정말. 이제 저 밭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 저거, 아유, 황무지 누가, who cares? 누가 그거 뭐 관심이나 둬요?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거기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쪽으로만 내가 한번 해보려고.